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난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혹시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너무나 치우쳐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성령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소유권에, 그 영구적인 소유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재물을, 돈을 소유한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은행에 있는 나의 뱅크 어카운트가 나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쓰는 데 있어서 꼭 나의 가치, 나의 소유권이라고 착각하고 쓰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재주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성취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로 맡겨준 것인데 그것이 나의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시간이 아닐지언데 대부분 우리는 시간을 쓰면서 나의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것 가운데 어쩌면 가장 귀중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키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에 힘입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조차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충실한 청지기,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도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뼈아픈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소유권의 포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나 나의 달란트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나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소유권은 사실은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charg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어렵고 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과 탈란트와 물질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보아라 라고 인차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관리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흡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계수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좋은 관리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게 될 때를 미리 준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정직하고 자비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나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비롭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준비의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묵상해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도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오늘도 나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묵상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소유해도 된다라고 허락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땅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소유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란 천국에 있는 영적인 부동산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천국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유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이고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게 될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천국의 땅보다는 이 세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큰 집을 살기를 원하고 좋은 땅에서 좋은 지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쾌락과 번영은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부동산보다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천국에 바로 그 소유에 대한 꿈을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희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희 전도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한국말의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에 족하라. 하루하루 먹는 것에 감사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피우고 아 금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 은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신발을 여러 켤레 준비해야 되겠다. 추워지면 안 되니까 더워지면 안 되니까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서 내가 조금 더 여행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걱정이 많고 너무나 분주한 준비에 빠져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합니다. 아, 점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은퇴를 하면 최소한 1년에 10만 불은 있어야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은퇴를 하고 20년,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러한 계산들을 하면서 쓸데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짐을 늘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걱정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막의 여정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그 모든 걱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당장 집을 다 팔아버리고 다 옷장에 있는 모든 옷들을 거두어서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면 충족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그러한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냉장고를 열어보아도, 우리의 옷장을 열어보아도 항상 필요 없는 것이 가득 차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한 가지 한 가지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영적인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라.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부동산을 천국에 나의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땅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탤런트건 내가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그 무엇이건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다. 이것을 지혜롭게 정직하게 자비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한 관리권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이 세상의 많은 소유권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소유권이 아닌 청지기의 사명으로 관리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나의 삶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계산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을 나의 소유권으로 착각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자녀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위험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끊기지 않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